처음부터 시작. 저는 루나틱 해야 되지 않나요? 짬이 있는데? 잃은 동료는 전투 부활. 돌아오지 않는 심사숙고. 돌아오지 마. 이거 접속해서 하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읍시다. 기분 좋읍시다. 어? 기분 안 좋을래. 다음 주에 옥냥이랑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만나서 하는 거? 결제해야겠네. 제국력 91년 탈틴 평원 쾅. 와! 와! 안녕하세요. 비병입니다. 와, 기병입니다. 야, 비병과 기병. 항, 항, 헝, 행. 헝, 헝. 어, 안 돼요. 피해요. 바닥. 아, 뭐 피했어잉. 쿵. 허. 이 자식이. 마! 내가 호구로 보이나? 퐁퐁퐁. 엄청난 격돌. 캥캥캥캥. 그만해요. 싸우지 마세요. 행. 세이러스님. 행. 싹싹. 투구. 투구 왜 안 써? 헤헤헤헤. 너밖에 안 남았구만. 자, 덤벼라. 쌩! 내 칼은 채찍도 돼. 쌩쌩. 와, 미친 듯이 휘둘러. 안 되겠구만. 내가 나선다. 감독 겸 선수. 나 세이로스가 나간다. 쌩!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캉! 쓱쓱쓱. 그래. 이 세계관에선 JRPG에서는 근육량이 많을수록 허접이라고. 나같이 근육이 없어야 세다고. 캥! 근육이 많으면 S급 이상 못 올라가. 제드베드1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용 근육이어야 돼. 미용 근육. 행. 그 바디빌더처럼 근육 진짜 어? 극도로 키우면은 S등급까지 못 가. 개쎄죠? 붉은 계곡을 기억하느냐, 네메시스! 뒤져! 죽어! 히히히히. 나 네메시스.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야. 히히히히. 필멸자여. 만세! 만세! 오까상. 제 거미야? 거미 나온 거야? 승승승승승승승승. 아, 안녕하세요, 로나 땅이에요. 마망의 신용카드에서 태어났어. 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일러스트가 가려지는데? 나 못 참는데? 일러스트 가려지는 거? 내 잠자슬 잠자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하, 그 참. 신인가 봐, 신.
네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여자 할 건가요? 남자 할 건가요? 전 남자. 예.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 정체가 뭐지? 어? 이거 뭐야? 나 모르겠는데? 나 링간. 저는 텔 아닙니다. 이름. 테란. KN 페이퍼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좀 약하죠? 솔직히. 어떻게 가? 앞으로 어떻게 가요? 비? 이태란 어때? 아 왜? 왜? 이태란 확정. 네, 이태란입니다. 어느 달 어느 날에 태어나느냐? 12월 5일. 예. 이런 지상은 우연히 다 있군. 나랑 생일이 같아. 너무 놀라서 잠이 오는데. 미친놈인가? 리액션이 약하네. 안녕하세요, 제랄트입니다. 그만 일어나. 또 그 꿈이야. 소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네가 말하는 그런 녀석은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그런 건 진짜 잊어버려. 전투에 잡념은 필요 없어. 우리 용병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정신 팔리면은 목숨 잃어. 나 제랄트가 명령한다. 목숨 잃어. 바로 출발한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너 말고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제랄트상! 미안하지만 밖에 와줄 수 있으므니까! 아, 아리마생! 아, 하이! 아, 디미트리상이 올시다! 아, 실은 저희가 도적단에게 쫓기고 있으므니다! 안녕하세요, 에델가르트예요. 나는 클로드. 아, 너무 많은데, 인물이? 머릿수가 상당해. 꼬마들은 그렇다 치고. 자, 준비는 됐지? 이기죠? 하이. 자, 이태란. 루나틱. 어려우면 처음 뭐 중간으로 다시 하지 뭐. 어려우면. 새벽녘의 조우전 서장 필멸의 만남. 우와! 자, 테라나 물리쳐. 유닛을 선택하고 적에 인접하도록 해봅시다. 커맨드가 열립니다. 오케이. B. 자, 초지. 아, 평지라는 얘기죠. 에델가르트. 도끼, 검, 창, 활 이렇게 쓰네요. 김박스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병. 도끼. 뭐 여기서 때릴 수 있어? 여기서 때릴 수 있고? 여기서 때릴 수 있어? 아, 상대가 때리는 거.
나를 때리는 게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달려가! 아, 가리는데? 아, 너무 열받는데? 전투 기술. 아, 가리는데? 아, 짜증나. 캠 없앨까? 왼쪽 아래는 또 대화 나오는데? 여기 어때? 아, 여기도 나오네? 여기 어때? 스매시 공격 명중 필살 올라감 무기 내구가 떨어집니다. 스매시 철의 도끼 어? 29 29면은 스매시 안해. 왜? 21로도 잡을 수 있어. 스매시 어? 살아남네? 그럼 안해. 기술 스매시 대가리 찌가바리기 크리티컬 26 69 괜히 썼네 기술. 무기의 내고도가 0이 되면 부사집니다. 부사진 도끼로 싸우면은 저하됩니다. 전투 중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A를 누르면 시스템 메뉴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 나쁜 자식들님 19개월 구독한 사람들 오케이 페이지 오케이 하 이태란상 하 대화 당신 분위기가 좀 다르네. 실력을 보여주겠어. 수송대 아 뭐 이런거 쓸 수 있나봐. 이건 아이템인가봐요. 대기 다음 활전투 비행 유닛한테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디미띠리입니다. 디미띠리 아 왜 안돼 왜 안가 디미띠리 자 에네미 페이지 얼리 페이지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전진한다. 3림에 진을 치고 있어라. 자 숨 유닛은 회피율 수비가 상승합니다. 오케이 들어와. 자 숲으로 들어와 쓱. 오케이 숲 위에도 깊은 숲도 있어. 오케이 이제 대보면 어 30% 30% 플러스가 뭐야? 아 회피 방어가 1 붙고 오케이 여기 못 지나가 이 살살살 들어가자 오케이 대화 너희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아 어. 가느니님 감사합니다 하이 에나미야 와라 하이 전투기술을 사용해라 오까이 하이 이끄죠 하이 하이 숲이야? 초지야 초지면 안가 나 이렇게만 가 이태란 있는데로도 갈 수 있어? 안되네 어 얘 때리는데? 자 3명 여기까지 가 조광조의 김요한 사원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됐어 다 숲으로 들어와
에델가르트! 어, 피해? 어카이 피하고! 헤헤! 때려봐! 피해! 어카이! 니가 때려! 어카이! 숲에선 강하다고! 도적. 약한데? 이 자식들? 때려? 얼리 페이즈. 차마 이 슬롯이 안 됐구나. 뒤졌다 넌. 일단 활은 반격을 안 받기 때문에 먼저 간을 봐야 돼요. 활은 원래 그렇습니다. 반격을 안 받으니까 나와. 나왔어. 곡사. 곡사가 안 되네. 아, 짜증나. 이거 왜 안 돼? 뭐라 해야 돼요? 안 되는데? 아, 됐다고? 전투기술? 아, 헤헤. 얘는 반격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막타로 치는 게 낫고. 다 얼마 없네. 체력은 어떻게 알아? 19, 19, 7, 19. 뒤져라. 캉. 멀뚱멀뚱 봐야죠. 야, 가. 공격. 철의검. 7. 얼마 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 7이 남는다고? 간격. 2 남는다고? 그만 안 해. 그냥 공격할래. 뒤져. 크리티컬. 피해. 아, 이태란. 이건 뭐야? 다음. 공격. 사망. 개패기. 자, 성황이야. 내 몸뚱아리만한 걸 휘둘러. 개스. 이게 뭐 하트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호감인가? 사내 연애 같은 건가? 선풍창. 이건 기술 쓰기 아깝죠? 그냥 써도 뒤짐. 아, 이거 봐라. 얘 패급? 얘 패급임? 아! 너 반격할 수 있지? 방문수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못하네? 우리앗! 오케이, 사망. 반격으로 사망. 얘가 미친놈이네. 얘가 장비네. 아, 아군이 있으면 더 세요. 연계공격 발생. 위력도 상승. 서로 하트가 있으면은 좀 더 하겠네요. 오깔. 아, 어차피 활 쏠 거니까 활을 들어가서. 안 되네. 왜 공격이 안 돼요? 두 칸만 돼? 참나. 근데 얘네는 아, 다가와서 때린다고? 오까이, 일로 가. 아이씨. 아씨, 때리네. 뒤져. 응, 아니야.
자, 너 서황. 서황 숲에서도 뭐 잘 안 되는데 뭐 그냥 가. 그냥 밀어붙여. 하이. 그 대신 여기 앞에다 내주면 안 되지. 너 여기까지 가. 하이. 유비. 유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하이. 안 되지. 이어 놈아. 오오 오쭈 오쭈. 와봐 와봐. 피해. 아 오케이. 옷깔. 오 잘해. 옷깔. 뒤졌다 넌. 자 활쟁이. 항상 활쟁이부터. 자 곡사. 뒤졌다 넌. 12. 자 이러면 반격 안 받고 하나 딸 수 있죠? 이 대각선 되나? 안 되네. 오케이 따고. 자 조자룡 치고. 체력이 좀 많죠. 체력이 얘가 많으니까. 아 이동하면서 때리고 싶은데. 그냥 패. 어딨어. 간격. 반격이 꽤 센데? 크리티컬 터져라. 터졌다! 뒤져. 어? 오힐? 핫뚜. 핫뚜까지 터졌어. 왜 반격 안 맞았어? 기술 이름이에요? 아, 패시브? 패시브는 어떻게 알아? 테란. 몰라도 돼 지금은? 뭐 아무튼 공짜로 주면 좋지. 죽여버려. 피하면 곤란하다. 어깔 뒤졌네. 피해라. 피해. 얘 이제 안 나와요? 아니 회피가 왜 제가 더 많아? 튜토리얼 사망.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필연의 만남. 아 이해했어. 아 이게 이해 이해했어. 도쿠가 이해했어. 새벽녘의 조우전. 예스 예스. 닥쳐. 닥치시오 제랄트 경. 자 활. 어깔 잔소리하지마. 자 쏘고. 어깔. 자 반격. 반격할 수도 있어. 아깐 얘부터 쳐가지고 데미지 손실 있었죠? 가. 철회검. 사정거리. 전투기술. 대화를 나누면 뭐가 좋은거야? 명중이랑 필살이 확률. 아 호감도 자기야? 아 옆에 대화가 있네. 표시 있으면 옆으로 가. 그치? 대화. 아리가토! 아리가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본다고요? 능력? 상황. 아직 못 봐. 자 서황 가자.
미세테 아게레. 아, 잠깐만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하자. 옆으로 가서. 아나타 고고 뒤졌어. 닥치시오. 다 알아. 자 각계 격파간다. 오케이 쓱. 쟁이야 대화. 오케이. 자 호감도. 자 여기로 가면은 아직 안 때려요. 이건 좋다. 어그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오케이 이제 숲에서 대기 탑니다. 자 봐봐요. 부대표 HP 서황이 제일 높죠. R1 누르면? R1이 뭐지? R1이 뭐예요? 이건가? 이건가? 이게 아론? 이게 아론? 자 서황? 때리네? 이 세 명은 어쩔 수가 없나봐. 그래 때려라. 자 서황이 들어가. 닥쳐. 그리고 얘가 때리면은 같이 옆에서 개팰 수 있는. 이거 분산시켜. 얘한테 다 들어오면은 곤란해. 아니지 여기 자리가 안되잖아. 세 자리가 돼? 아 이렇게 돌아서 대기 쟁이 여기까지 대기. 오케이 끝났어. 너 종료. 하! 안 아프다고. 아! 아, 반격에 반격을 함? 왜 반격에 반격을 함? 아싸. 봐봐 이렇게 흘렸죠. 하나밖에 각계 격파할 수 있죠? 오케이. 꺼져. 자, 얘는 인공아 잠깐만. 아, 인공이 때릴 수가 없네. 서황이 때리고 마무리 쳐. 서황이 마무리 쳐. 맞춰라잉. 자 여기로 가면은 숲이 아니니까 숲으로 한 명이 가. 누가? 얘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니네 둘이 잡아야 된다. 오케이. 자 전투기술 써. 자 곡사 무기 내고 3 떨어지고 명중률이 129. 129면은 무조건 맞추는 거야? 명중률 회피 빼서?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그치? 그리고 전투 기술. 명중이 올라가는데 얘는 아. 회피가 어디 있어요, 얘는? 도적 회피 어디 있어? 아 75 그럼 쓰자 선풍창 85. 오케이 잡어 따 반격. 아 fuck you 괜찮아. 숲을 선점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근데 얘가 문제는 얘가 돌아올 거란 말이야. 미친놈이. 야 막타 넣어 철의검 91 잡겠지? 뒤져. 오케이 꺼져. 자 이제 한 명 남았죠? 숲에 있기 때문에 잡아. 때려봐. 때려도 안 아파. 하! 안 아파. 이거 회복약도 있나요?
안 아파, 안 아파. 상처형 먹으면 되지 뭐. 자, 얘 누구야? 사 남았네? 사 남았으니까 누구 줄까? 너 여기로 오면 때리네? 아 근데 도끼한테는 검이 센가요? 아직은 아니야? 주인공인가? 그리고 대기 요거는 활이 쏘자고? 아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뭐지? 반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꺼져. 오케이. 자 처리했고 자 요거 여기 들어가면 싸워요. 오케이. 너는 여기로 가서 약 먹어. 무슨 약? 상처약. 상처약은 상처가 얼마나 차는지 어떻게 알아요? 20? 어떻게 알아? 사형 그렇게 조금 차네 씨. 오케이 싸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와있죠? 나올 필요 없나? 나오지 말자. 지존 요즘 미는 유행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빼고 오케이 뒤져. 주인공이네 확실히. 테라니가 잘 싸우네. 또 와 들어와. 이거 힐은 왜 해? 특능? 지금 알 수 없죠? 아까 특능이라고 했던 것 같아. 7 일단 활로 하나 따. 오케이 꺼져. 오케이 그리고 죽이면은 근처에 있는 애들 다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이거 근처로 몰아놓고 때리는 게 좋겠는데? 봐봐. 아니 얘 창쟁이를 여기까지 몰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호감도가 오를 거잖아. 호감도가 아깝잖아. 얘 안 싸울 건데. 억마는 외계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 가놔야지. 그럼 여기 다 먹잖아 호감도. 뒤져. 76. 오케이. 봐봐. 어? 왜 둘밖에 안 차? 이 안에 다 있는데 왜? 주인공하고만 돼? 아 대각은 안 쳐요? 비라막을. 자 가자. 이건 뭐지? 망루? 망루.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니지, 일로 가자. 자, 왜 마을에 용병 있는 거야? 나 코스타스야. 제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진영 잘 짜면 되겠죠? 어 뭐야? 아 얘도 와 이제? 오 오케이. 어 얘 아이템 준다. 얘야? 어 얘 준다. 요거 보면 아 요거 보면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아 이거 좀 멀리 안 돼요 이거? 뷰? 멀리? 알스틱?
어 여기 봐봐 얘네가 여기까지 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피하면은 우리가 여기 숲에서 각기격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져 근데 여기까지 못 빠지네? 여기 여기까지 빠지면 빠져져 빠져 빠져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편은 못 지나가네? 우리 편도? 그리고 여기 여기 되니까 얘 주인공 옆에 있어도 되거든? 아니 풀 없는 대로 빼도 돼 자 봐봐 볼까요? 와 와 그치 이러면 우리 안 맞고도 때릴 수 있잖아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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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근접으로 한 명 잡고 활로 하나에서 하나 잡고 그럼 한 명 남잖아 자 얘 4 32 그치 자 봐봐 활쟁이 활쟁이 지켜주면서 곡사로 꺼져! 12 체력 몇이야? 아 지금 내 캠 때문에 안 보이네 7 드미트리가 뭐.. 누구 키워야 돼? 어차피 이거 다.. 할 수 있지? 오카이 반격 안 받고 그지? 반격 안 받고 죽였죠? 오카이 그리고 얘도 도적도 반격 안 받고 근데 이제 문제가 72 아 명줄이 너무 떨어진다 92 와 크리티컬 힐? 힐 터지나요? 87 미쳤다 아니 데미지는 미쳤어 얘가 그럼 얘가 이제 좀 이제 숲 말고도 이제 노출이 되긴 하는데 얘가 한번 갖다 봤겠죠 제랄트가? 반격 어이 센데? 한방 맞으면 이거 반격당해서 안되겠는데? 같이 잡자 이거 어차피 초지에 노출됐으니까 활쟁이만 지켜주는 각으로 가죠 족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막지 않을까? 지랄트 때려 오카이 나한테 오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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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오카이 자 아까 때리면은 반격에 또 공격당해서 죽죠? 야 제랄트 가 파메르검 제랄트상 아 안돼 죽기 싫어 어 피하고 제랄트 별거 아닌데? 자 활쟁이부터 활쟁이 지켜주면서 활쟁이 뒤져 메이저리거 1983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 어우 잘 막는데? 아 제랄트가 여기를 차지해버려가지고 씨. 컴퓨터가 숲에 들어갔어 1! 나 1 남아! 1 남아! 약 먹으라고? 안 먹어! 왜 먹어? 문장 터뜨리고! 꺼져! 왜 먹어? 아깝게! 이태란 레벨 2! 이 몸에 이런 힘이? 철의 도끼 응! 어! 어?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되나? 이름까지 있는 거 보면 우리 편 될 것 같아 그치? 호스테스라고 그러지 않았어? 캉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아, 얘가 신이라서 지켜줬어. 로나 땅이 지켜줬어.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턱이 없지. 인도 해줘야겠다. 인도. 서티스. 아, 서티스상. 아, 반갑습니다. 서티스상. 태초의 존재 서티스상. 서티스. 어, 서티스상. 뭔 소리야? 서티스가 뭐야? 난 지금까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상한 일도 다 했지. 나를 이름도 모르는 꼬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꼬마덕에 목숨을 부지한 너는 어떻고? 겉모습만 어른이로군. 고작 소녀 하나를 구하자고 도적의 도끼 앞에 몸을 던지다니. 내가 급히 시간을 멈췄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하면 확실히 죽었을게요. 고맙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떻게 흘러가야 해? 그 도끼는 너의 등짝에 박히고 죽겠지. 아, 다리마자! 시간을 멈춘 채 나만 움직이고 싶어요. 아, 나만 움직일 순 없네. 타임 리와인드. 리와인드. 불꽃을 몸에 품은 자여, 시간을 더듬어 자신의 답을 찾아라. 리와인드. 저 제 목소리 울려요 지금? 오, 리와인드 했어. 꽝. 또 다른 역사.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태란, 너 지금 뭔가 세이로스 기사단 등장. 알로이스. 알로이스. 어, 저 사람은? 제랄트랑 알로이스. 9턴만의 해결. MVP는 이태란.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 아, 제랄트 단장이셨군요. 오른팔 알로이스입니다. 오른쪽에 솥을 메고 다니는데요? 아, 단장님이 20년간 사라졌대. 람마스. 람마스 껍질이. 나 이제 용병이야. 기사단장 아니야. 옛날에 되게 잘나갔던 기사단장이었다는 거죠, 게랄트가. 단장님은 수도원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단장님의 자녀분입니까? 도적이야.
동행을 부탁해도 되겠나? 하이. 도망치시려는 건 아니겠죠? 세이로스 기사단을 상대로 도망이라. 얘가 이제 제랄트가 은퇴하고 기사단장이 됐나봐. 세이로스 기사단. 빨리 가자. 조금 전엔 구해줘서 고마워. 그건 그렇고 실력이 대단하네. 당신 용병이지? 당신 아버지는 파멸의 검 제랄트. 아들이구나. 포드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단이야. 그러니까 베도라지 같은 거죠. 가는 길에 이야기 좀 들려줘.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대 베도라지 정예원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겪은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있네. 오케이. 클로드, 너는 그런 생각을 모두를 위해 믿게가 되려는 줄 아는데 말의 겉면만 파악해서 명군이 될 수 없어. 말의 뒷면만 읽어서 시심에 휩싸여도 명군을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둘이 사이가 안 좋네. 디미트리랑. 그러니까 클로드, 쾌활남, 디미트리, 우아남. 저 누구야? 걔 아까 걔 누구지? 서황. 서황 거의 그거 강경파. 입만 살아가지고는 킹덤으로 치면은 그 왕분 느낌. 왼쪽 활쟁이 그 목념.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제국에서 일할 생각 없어? 에델가르트. 퍼거스 신성왕국은 너 같은 우수한 사람이 필요해. 왕국이다. 달라. 왕국이 대수도원으로 가면서 제대로 친목을 쌓고 싶어. 어떤 나라를 좋아해? 나라가 달라. 나라가 아드라스테아 제국은 서황녀가 있는 곳. 역사가 깊어. 여기 기사의 나라 퍼거스 신성왕국은 파랑이. 레스터 제후 동맹은 노랑이. 이거 고르면은 제 동료 되고 나머지는 동료 못 돼요? 이건 설문조사? 나는 활쟁이가 좋은데? 활쟁이. 오케이. 알로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저 따라오세요. 야래 야래. 각양각색이로구만. 야래 야래. 하지만 도끼가 마음에 들어. 에델가르트라. 기품 있는 소녀지만 항상 이쪽을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드미트리. 아, 다 할 수 있네. 성실한 인상을 받았지만 그림자 같은 게 느껴져. 클로드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지만 눈이 웃지 않아. 방심할 수 없는 사녀일지도 몰라. 또 자? 미쳤구만. 나폴레옹 좀 보고 배워라. 신이면 좀 배워. 백운의 장. 세계의 반. 미츠노 각큐. 미츠노 각큐.
오그마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면 포드라의 대지는 푸른 새싹을 틔우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이윽고 그 도금이 거목으로 자라나듯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 풍요롭기를 기도하며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한다. 머나먼 태고부터 존재하던 땅 포드라, 천상의 여신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 대지는 세계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드라 남반부를 지배하는 아드라스테아 제국, 신라네요. 그 제국의 북쪽 할랭의 대지를 왕과 기사들이 다스리는 퍼거스 신성 왕국, 고구려. 그리고 대륙 동쪽에서 왕을 모시지 않고 유력 귀족들로 공동체를 이은 가야. 백제가 안 나오네. 백제가 안 나와요. 오카이. 너 백제 게임. 수도원은 처음인 건가? 어,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제 곧 싫어도 보게 될 거야. 알았어? 인게임 소리 울리는 이유는 마이크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잡혀 있어요. 필터가 먹혀 있어요. 항상 저 한자 안경. 너 왜 수업 시간에 얼굴을 붉히고 있지? 수업 시간에 집중해. 집중력 수업이야. 이래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집중력 수업. 집중력을 배우는 수업. 안녕하세요. 아니 신이 아닌데 얘 누구지? 공주예요. 시간의 안식처에 끌려온 것인가요? 이것도 오랜만이구만. 이제와 그분과 마주한다 한들. 그분? 너도 아까 봤을 텐데 레아님 말이야. 대사교야. 대사교? 포드라 주민 대부분은 세이로스교의 신실한 신도야. 거대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대사교 레아님이다 이거야. 아, 제랄트상. 나는 보좌관 세테스입니다. 아, 안녕하신가. 안녕하세요, 레아예요. 자, 사정이 생겨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당신의 그 아이인가요? 맞습니다. 수도원에 나와 수년 후에요. 모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소데스카. 활약은 알로이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름이 분명. 이봐, 자기소개쯤은 하는 게 어때? 대사교님에게 무례하군. 되게 일본말 같다, 그지? 자기소개쯤은 직접 하는 게 어때? 어이, 어이. 야래, 야래, 곤란하다고. 아, 괜찮아요. 저는 레아예요. 이태란. 사관학교 학생들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랄트상, 당신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기사단에 복귀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녀석은... 제랄트상, 알로이스가 대신 전해드렸을 텐데요. 저는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들으세요. 흘려듣지 말고 내일 뵙죠. 야레 야레, 세이로스 기사단으로 돌아오다니.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지만 너도 당분간 여기서 일해줘야겠는걸. 아니, 교사가 돼달라는 것 같은데. 이 수도원에 병설 사관학교가 있다는 건 꼬마들에게 들었지? 교직에 몸담아줘야겠는데. 건니치와, 건니치와, 마누엘라예요. 아까 집중력 선생입니다. 집중력 선생님이에요. 레아님은 조심하는 게 좋아. 널 교사로 두려는 의도를 모르겠어. 뭔가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몰라. 대사교 레아. 꽤 어려 보이는데요? 교사의 소질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한내만, 문장학자, 교사입니다. 문장을 갖고 있나요? 마누엘라. 의사 겸 가희입니다. 가희? 아, 극단에서, 가극단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마누엘라 군. 자, 한 반을 담당해 주세요. 어떤 반이 있는지 소개조차 못 받았겠지?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세 개의 반이 있습니다. 출신국에 따라 소속이 나뉘어집니다. 흑수리 반. 아, 서황, 서황요. 반장은 에델가르트, 에델가르트, 서황. 천년 역사. 청사자 반. 퍼거스 신성왕국 북쪽에 창쟁이. 퍼거스 차기 국왕으로 즉위할 왕족의 왕족. 금사자 반. 레스터제우 동맹령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어. 리건공의 손자인 클로드. 다 로얄 블라드네. 하긴 로얄 블라드 아니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절이라고. 내 방도 한번 들려주면 좋고. 당신이 교사라는 건 반장들만 알고 있어. 학생들과 얘기라도 나눠보는 건 어때? 개성적이긴 하지만 나를 착한 애들이야. 제거할 생각은 없나? 저런 젊은이가 사관학교의 교사라니 난 내키지 않아. 아니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 하지 마세요, 세테스. 그 자는 제랄트의 아이니까요. 그 제랄트라는 자도 믿을 수가 없어. 21년 전 화재 때 실종된 남자잖아. 지금은 흐렌도 있으니 불안의 씨앗은 사전에 차단하고 싶구먼. 오빠야? 세테스! 그들은 괜찮아요. 그보다 사미야에게 보고받은 수상한 자에 대한 건이 마음에 걸리네요. 교회의 악의를 가진 자들을 자를 이곳 가르그마크에 출입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일도 있었군. 계속해서 조사를 시작하지. 레아, 지금은 네 말을 믿겠어. 하지만 수상한 냄새를 맡은 순간 그 자의 목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네. 로딩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로딩할 때 원래 이런 거 나야 돼.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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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이오님. 안녕하세요. 신임 선생님입니다.
자, 총 쳤다. 자, 수업하러 가야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어느 반으로 갈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자, 내가 갈 곳은... 아, 씨바, 우리 반은 오지 마라. 아, 제발 자습. 야, 아프다고 해봐. 절대 교무실 먼저 가지 마! 선생님 안 온다고 꼭 교무실 가서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자, 77롤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꿈뻑. 얘네들이 다 등장인물인가봐. 얘네들이 이제 전투 요원이겠죠. 다 성격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내 활맛 좀 볼렛. 나는 여자가 좋아. 이거 보십시오. 행행. 이것 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난 도끼가 싫어. 도끼 꺼져. 창이 좋아. 자, 자, 선생 출두요. 네가 레아냐? 레아면 다야. 자, 수업하러 왔습니다. 가자. 사관학교 교사가 될 거란 소식은 전해 들으셨지요? 자, 다 보신 다음에 오십시오.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얘기해보세요. 자, 교사가 아닌 지금 반장 빼곤 모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봤습니다. 개꿀. 퀘스트. 오케이. 어? 알로이스! 세 번째 담임으로 추천해서 놀랐나? 도적들 난리통에 도망을 쳐버렸거든. 학생들을 버린 자에게 두 번 맡길 수는 없어서 말일세. 아, 그래서 반장들이 있었구나. 규환은 지나가던 학생들을 도왔지. 그 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해. 수도원 내려돌면서 모두에게 인사하고 오게.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니, 거기는 가선 아니 되네. 이태랑공, 거기는 가서는 아니 되네. 교무실일세. 자, 거기는 가서는 아니 될세, 아니 되네. 그쪽으로 가게. 뭐야 이거? 주제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못해요. 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세 명의 반장에게 얘기를 듣자. 자, 서황. 황아. 이 수도원의 교사로 제국에서 고용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에데가르트 폰 크레스벨그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황녀이자 제1황이 계승자야. 다 황녀네. 황녀, 왕자 뭐 다 이런 거네. 우리 반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으려나? 흑수리 반에서 눈이 가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줘. 알았어. 휴베르트 시종. 시종인데 같은 학생이야. 자괴감 오지겠다 진짜. 센 척을 못하잖아 반에서. 그치? 시종이라서. 그거네. 세월간이에 걔네. 수업 뭐라고 해야지? 수업을 듣는데 이 보좌 역할도 해야 돼.
늘상 승부를 걸어오는 페르디난트. 자신감이 있어. HP가 최대치일 때 좋아. 다 로얄 블러드들이야. 얘는 뭐였지? 계략의 위력이 5. 어? HP. 아 XP. XP가 1.2. 경험치. 그리고 경험치 얻은 거 돼 있네? 린 하르트. 똑똑해. 극도의 게으름뱅이. 근데 장점이 돼. 졸면은 HP가 차. 졸면. 성실했으면 좋은데 성실하지가 않아. 가스파르. 인접한 적은 회피가 떨어져. 디버프가 걸려. 귀족. 도끼의 주먹이네? 여기 옆에도 있네? 도끼의 주먹. 얘는 책. 얘는 검, 창, 도끼, 말. 아 이걸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나 보다. 약점이 없네? 아, 저 과목을 못 배운다고? 얘는 쭈구리네? 쭈구리. HP가 최대치가 아닐 때 공격오. 어? 좀 상처를 입으면은 공격이 올라가. 피해 망상이 있어서. 쭈구리. 평민 있다, 평민. 평민이 모자 저렇게 삐딱하게 쓰게 돼 있나? 인접한 아군 최대 HP 10만큼 회복시킴. 이거 개사기 아니야? 가히. 개사기인데? 페트라. 와 50% 이하일 때 이 막 타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거 좋아. 이거 좋은 거야. 사기야 사기. 페트라. 사기네. 끝. 안녕. 디미트리님과 친해지고 싶어. 아다라시 센세. 안녕하세요 아다라시 센세요. 막힌가? 이 너머에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아씨 뭐 어지러워. 나도 어지러워요. 아 나도 머리 아파. 일로 가자. 아 제발 부탁이야. 아 어지러워.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드래곤 퀘스트처럼 카메라 자동 이동 끄셈. 이거? 어떻게 가? 아. 오프, 오프 어때?
느림. 된 거야? 됐는데? 어, 냥이다. 냥이가 맞네 여기는. 안녕 디미트리. 저번에 미안했다. 예의 바라. 얘는 예의 바르네요. 교사가 된다고 했어? 예의를 갖춰서 해야겠구만. 그럼 정식으로 디미트리 알렉산드르 브레다드라고 합니다. 신성왕국의 왕자인데 여기선 그저 한 명의 학생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센세. 청사자반에 눈이 가는 인물이 있었나요? 디미트리, 너. 왕가의 혈통은 1.2배. 저는 그냥 인간이라고 봐주세요. 전 그냥 인간입니다. 뚜두. 아, 시종이 한 명씩 있네. 뚜두. 대기하면 수비 4. 대기할 때 수비 4가 돼. 뚜두. 온화하고 착한 청년입니다. 뚜두입니다. 펠릭스. 공작과의 적자. 기사단을 장비하지 않았을 때? 영일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실력자래. 뚜두. 뚜두는 평민. 시종이니까 평민인가봐. 보조병력을 붙이는 게 있대. 에씨. 어? 문 딸 수 있어. 평민 출신. 손버릇이 안 좋네. 실뱅. 여성 아군과 인접 중일 때 자신의 적이 아까 걔네 여자 좋아하는 친구네. 귀족. 여자 옆에 있으면 굉장히 쎄. 여성 친화. 멀세데스. 백마법으로 아군의 HP를 회복시켰을 경우? 우와. 얘가 앞선에서 좀 같이 맞아주면서 하면 좋네요. 선타기 하면 좋네. 선타기. 얘가 탱킹에 가담하면 좋아. 근데 선 못하면 뒤져.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 힐할 때 자기도 좀 하니까 좀 한두 방 공격 당해도 괜찮다. 힘이 4 증가. 아, 힐러는 체력이 낮아요? 잉그리트. 실뱅과 소급 친구입니다. 계략의 위력. 계략이 한 명씩 있네. 이거 보니까 봐봐. 여자 여자 여자. 얘 남자야? 남자 여자 어떻게 알아요? 남녀 성별 표시 없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자라서? 아니 그 프로필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자가 3명이잖아. 봐봐.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이 실뱅이를 넣으면 얘는 천국이지. 여성 친화로 항상 데미지 2에 데미지 2를 하지. 실뱅이. 실뱅이가 그거네. 포인트네. 실뱅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없어?
나는 예리차입니다. 예리차. 예리차 유명해요? 흑수리반의 교실이야. 아드라스테아. 아무튼 얘네들이 있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다 있네. 이 기분 나쁜 놈. 브리기트 제도에서 이 제국으로 유학을 온 페트라임 님입니다. 브리기트의 공주. 얘도 학생이야, 그지? 안녕하세요, 페트라야. 어. 너희는 뭐야? 기분 나쁜데? 린하르트. 얘 게으른 뱅이었나? 우리 반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응? 예, 가히, 그지? 가히. 예, 쭈구리, 쭈구리. 우리 반장의 은인이라고 해, 그렇지? 오케이. 뭐야, 지금 방금 담배 피운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가 붉은 독수리? 붉은 독수리 세상을 뭐 울려라였나? 청사자반. 실뱅이. 아, 실뱅 조제 고티에. 여성 친화. 멀세데스. 용병 아니야? 드미트리가 그런 말을 한 것도 같은데. 멀세데스야. 나 아네트야. 오케이. 오케이. 어, 아까 걔다 펠릭스. 얘가 싸움을 잘한다며.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약간 이효기 스타일, 그지? 독수리 오형제로 치면 이효기 스타일이에요. 싸움 제일, 전투력은 제일 좋아. 미세하게 1호기보다 좀 더 세. 애쉬예요. 뚜두예요. 안녕하세요, 뚜두입니다. 아, 왜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얘네가. 내가 평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게 말하는 거야, 평민이니까. 이 새끼들. 노비 없나, 여기는? 나도 막대하고 싶은데. 예, 얘한테도 말 걸자. 실력을 대단히도 높이 평가한 모양이구만. 맹주지만, 어, 집안이 맹주 집안이야. 그럼 반장은 정해져 있네, 그냥 애초에, 그치? 다크 각 나라, 어? 황태자들이 반장하잖아. 클로드. 오케이, 할쟁이. 로렌츠. 얘는 시종 없어? 성실합니다. 기사단을 장비 중이면은. 오, 등치 봐. 브룩 레스너네요? 평민? 주워 먹기. 뭘 자꾸 주워 먹어. 아래 확률. 행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최대 HP의 10을 회복한다. 구린 거 아니야? 뭐 자꾸 주워먹냐. 몸 생각해 하면은 음식도 좀 가려먹지 않나? 상인감은 평민. 20. 관찰한. 오케이. 리시테아.
어? 오르피아 닮았다.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기술 능력 HP가 두 배로 증가.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마리안. 기마 비행인 아군과 인접 중일 땐 자신의 최대 HP의 20%만큼 회복한다. 이게 클래스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힐다. 오야지. 아군이 적에게 입히는 데미지 3. 아 얘는 남자들한테 남성한테 그 강화를 시켜줘. 힐다. 레오니. 용병이 되려고 했대. 호승심. 성별하고 연결이 되는 건 이반이 좀 많네요. 얘는 여자 버전 실뱅이네. 여뱅이래. 퀘스트 클리어. 레아에게 돌아갈까? 일단 가. 얘기해 얘네들. 브룩레스너라. 식당을 찾는다면 저쪽이야. 가. 얘 뭐야? 말 안 해? 얘가 게으름뱅이라고? 에더만더. 에더만더. 리스테아. 만나서 영광이에요. 코데리아. 로렌츠. 쓸데없는 짓을 했군. 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세서 그런가? 걔가? 세다고? 밝은 영혼의 숨결로 가득하지. 윷. 자, 세 반 중에 하나를 맡아야 한다. 흑수리 청사자 금사자 반 빠짐없이 둘러봤지. 자네가 먼저 골라. 나머지 두 반은 우리가 나누어 맡도록 하지. 자, 내가 맡을 반은 마도를 다룬다. 무술에 능한다. 활을 다루는 자가 많다. 저 선생님 누구지? 가이 선생님은 이 청사자반하고 어울릴 것 같고, 저 선생님은 아드라스테아 제국에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노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클로드가 반장인 금사슴반 말이군요. 예. 마음을 정하셨군요? 부디 그들을 성실히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포드라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이들이다. 이 명예로운 직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응? 어? 어? 너 누구야? 흐렌? 흐렌? 흐렌이면은 딸인가? 뭐야? 사관학교의 신임 교사야. 히테란 선생님. 세테스 오라버니. 왜 다 초록머리야? 오카이, 모의전이 펼쳐질 것이야. 눈 건강에 좋네.
자, 내가 다닙니다. 제 브룩레스 너 옷 좀 줘라. 얘들아, 저 옷 좀 줘, 좀 제 귀족이면서 저를 안 챙겨? 어, 가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반을 선택한 건가? 솔직히 말해. 너한테 경험치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 하긴 우리와 나이 차도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세대의 교사라니 이례적인 선발이 아닌가요? 실력 있는 용병이라고 들었지만. 예, 개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네. 로렌치 이반 좀 약간 캐릭터가 다 살았네. 살아있네. 강한 거 맞아? 근육은 내가 더 붙어 있잖음. 알로이스가 추천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전 기사단장의 자식이라며. 스승님의 자식이라면 실력이 없을 리가 없겠지. 누굴 말하는 거죠? 제랄트 스승님이지. 세이로스 기사단의 전 단장이면서 초인류라고. 선생님 기강이 말이 아니야. 어? 사랑의 매, 이 시대는 사랑의 매 써도 되죠? 합법이죠, 사랑의 매. 사랑의 검을 써야 돼, 얘네는. 사랑의 칼. 사랑의 칼. 교권이 추락했어. 마리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렇네. 기대되는 걸. 아, 환영 파티가 먼저 아니겠어? 얼른 고기 조달하라는. 아. 고기 먹어야 한다는. 고급 홍차를 준비해야겠다고. 고기가 없으면 환영이란 느낌이 없잖아. 김대김. 여기서도 벌어지는 김대김. 자, 금사자반은 다들 제각각이라서 말이야. 자, 귀족, 평민, 뭐 아무튼 가지각색이야. 신나지? 어때? 신나지? 아, 금사슴. 죄송. 금도라지. 개판이네, 이반. 이동 타입의 유닛을 공격하면 무기 위력의 2배 데미지. 밥을 안 먹었어. 나도 금사슴반이네. 금사슴반. 주말에 산책을 선택해 봅시다. 세이로스 교단으로부터 1000골드를 지급받았습니다. 아, 이런 걸 또 할 수 있어? 뭐야?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자네에게 문장의 힘이 있는지 확인해도 되겠나? 나니? 문장이란 말이야. 포스야. 여신이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며 사람의 몸에 깃들어 피를 타고 계승되지. 문장을 지닌 자는 마도의 재능이 있거나 강인한 육체를 타고나는 등각 문장에 따른 인지를 초월한 힘을 갖게 된다는. 그 문장이 나에게도? 조사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선조 중에 문장을 가진 자가 있었대도 그 자손이 반드시 문장을 갖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자손 중에서도 안정된 이들만이 문장의 힘을 계승받을 수 있어. 운 좋게 자네에게 계승이 되었다면 자네한테도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세. 조사해주세요. 바로 조사해주겠어. 손을 올려보게. 옛날에 파라오 손금 보는 기계 같다. 이건 미확인 문장이야.
내가 모르는 문장이 존재하다니. 이 사람은 문장 학자야. 문장 학자.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못 봤던 문장. 興奮してしまった. 자, 뭐 出て行ってくれて 結構だ. 그냥 이거 새로운 문장이야. 호들갑 개 떨었는데. 어제 자다가 베개에 팔 베고 자, 손 베고 자서 자국 눌린 건데요. 이 지랄하면 어때? 호들갑 개 떨었는데. 학계 이미 학계에 보고했는데. 그냥 베개 자국이야. 오카이 27. 저 뭐야? 수도원과 같은 모습을 전투에 출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용수의 옷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빨리 전쟁하고 싶어. 아, 이렇게 말 이렇게 말어. 이렇게. 아, 뭘 자꾸 하래. 그냥 전투만 해줘. 그냥 빨리. 모델 전환? 외견을 바꿀 수 있대. 뭐가 바뀐 거야? 전과가 없어서? 지금 할 필요 없네요? 랭킹 오카이 오카이 첫 휴일 새벽녘의 조우전 슈베르트의 생일. 아 배고파. 배고파서 못하겠어.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밥? 집에서 오면 먹어야죠. 지금은 치과 치료하고 그거 지금 소영이 어디 가가지고 잠깐 온 거지. 그동안 풍화 서로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저장을 못하잖아. 산책 여기가 내 방인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지. 저장. 아니 뭐 전쟁하는 게임 전쟁을 안 시켜줘.